귀여워. 표정. NCT 드림? 어? 오, 같이 찍었어? 우와. 어, 웬즈데이인가? 아, 귀여워. 내가 어떻게 저렇게 다잘줄 수가 있지? 그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양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다니고 있는 전지민입니다. 네, 이번에 보실 분은 나탈리아 게레로라는 여자 댄서라고 해야 되겠는데 8살이에요. 네? 자매 중에 그 니아나 게레로라는 분이 댄스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도 17살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10살? 거의 9살, 10살 차이네요. 필리핀에서 틱톡에서 그게 팔로워서 1위일까요? 틱톡에서 1위라고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에서 그래도 완전 대단한 건데? 오. 그분의 그 동생인데 이분도 이제 춤을 잘 추시는 걸로 완전 잘 추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집안이 다 댄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빠도 아마 그걸 하시는 분이고 아, 춤 어떻게 잘 춰질 수가 있지? 그니까 나탈리아 게레로의 영상 같이 보자겠습니다. 진짜 어리네. 어머! 아, 귀여워. 아, 잘 추네. 살짝 그런 감각이 있다. 오! 바운스가 미쳤는데요? 바운스가? 그니까 그런 살짝 리듬감 이런 게 확실히 춤 배우면 더 잘할 것 같아. 헤? 잘한다. 와, 아니 다리 근육이 벌써부터 미쳤나? 뭐지? 이런 애들 딱 리듬감 있는 애들이 춤 배우면 진짜 잘하거든요. 아, 귀여워. 표정. 어, 완전 힐링된다. 애기 보니까. 8살이라고요? 네. 더 어려 보이네. 그니까 한 여섯, 일곱? 와. 찍어주는 사람 엄마겠지? 애기가 어떻게 저렇게 잘 추지? 애기가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여기서 뭔가 제일 재능충인 것 같아요. 맞아. 어. 오, 미쳤는데? NCT 드림? 어? 오, 오, 같이 찍었어? 비트박스다. 우와. 아니네, 언니 춤 진짜 잘 추시네. 그니까. 와. 마크 귀여워. 할 때 마크 좋아했거든. 춤 댄스 쪽이잖아요, 마크도. 파트가, 맞아요. 그쵸? 아, 빌리라고도 했네. 아, 그 빌리가 이 빌리였어? 긴가민가요, 나.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어려 보이네. 아니, 똑같아. 어, 엄청 귀여워. 아, 잘한다. 아, 너무 예뻐. 어, 웬즈데이인가? 오. 아, 귀여워. 인형 이런 춤을 하는 건가? 어, 안 봤어요, 웬즈데이? 네, 저 웬즈데이 안 봤어요. 거기서 약간 아, 이렇게 이, 춤을 춰요? 네, 이 춤을 춘다고 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아니, 이렇게 아니라 굿 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댄스는 무도예요. 아, 춤이 맞나?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굿 타는 거라고 번역하기 굉장히 힘드니까. 아, 그럼 코리아 스타일 아, 코리안 트랜지셔널 스로우웨이 귀신 조끼 귀신 월스 귀여워. 저 선글라스 딱 이렇게 쓰다가 딱 내리면 여기 코 엄청 아픈데. 아, 진짜요? 해봤어요? 네. 팍 내리면 잘못하다 틱톡 아, 찍어요? 아, 틱톡 안 찍는데 친구 한번 찍다 해서 사실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이 선글라스 끼다가 이거 한 다음에 드랍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었거든요. 삐 드랍 진짜 코에 팍 맞았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선글라스가. 와 잘 춘다. 왜 이렇게 잘 추지? 남매가 어떻게 저렇게 다 잘 출 수가 있지? 그니까요. 귀여워. 금쪽이다. 금쪽이다. 안녕하세요. 뭔가 근데 한국말처럼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여기들 다 똑같구나. 자기 몸만한 거 들고 들어와. 어머 너무 귀여워. 귀여워. 사촌 오빠 됐나? 오른쪽은 하이보이는 다 국룰이네요. 여기가 하이보이 되게 부드럽게 치나 봐. 저희 완전 파워풀하게 치잖아요. 학교 가다 말고. 근데 왜 갑자기 엄청 큰 거 같지? 그니까. 아 얘인가 봐요. 이게 언니. 아~ 완전 애기 때. 맞아요. 아~, 아 그러면 크면 그대로 생겼네. 똑같이 생겼네. 아 귀여워. 어머. 아 이 노래 한국 노래인데? 이게 이거 언니가. 아아 언니 동생이다. 아 귀여워. 둘 다 이빨이 없어. 진짜 똑같은데. 아 귀여워. 인정. 아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이탈리아 노래로 어떠셨나요? 아니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남매가 어떻게 다 춤을 잘 출 수가 있지? 그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막내가 특히 잘 추는 것 같아. 그러면 약간 리듬감이 그 박자감이 미쳤어요. 저건 타고나야 할 수 있지 않나. 아 근데 약간 위로 뭔가 누군가가 저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내가 가장 좀 많은 재능을 갖게 된 것 같은. 보면서 배운. 태교도 그걸로 한 거잖아요. 언니 맨날 춤추고 오빠 춤추는. 엄마도 같이 추신 거 아니야, 태교? 아 진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